지난 2021년 9월 2일 LA 한국교육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직제 유네스코 등재 20주년과 직제의 날 기념 행사다. 직제라고 하면은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할 한인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직제를 알고 나면 그 옛날 한인들의 위대한 창조문화에 자긍심을 느낄 것이다. 바로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발명한 고려 금속 활자로 고려시대인 1377년 인쇄한 세계 오직 하나뿐인 책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지는 지난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며 20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적인 홍보 부족으로 직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통감한 미주 한인사회에서 직지 LA 홍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지를 아십니까? 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 사회와 미주 한인사회의 직지를 올바르게 알리면서 한인 1세대뿐만이 아니라 차세대에도 미주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지 LA 홍보위원회는 특히 미국 국회와 대학, 공공도서관에 직지 자료와 영인본 전시를 추진하면서 미 연방의회나 주의회 그리고 시의회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의 홍보를 통해서 직지의 날이 미국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직지 LA 홍보위원회의 야심찬 계획으로 직지 창제 650주년이 되는 2027년 진행되는 유타대학 도서관 랜디 실버맨 기록보전국장이 주축이 되어 전세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직지에서 구텐베르크까지라는 프로젝트 행사의 후원을 통해서 직지의 우수성과 한국인이 인류 문화에 공헌한 업적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 직지에서 구텐베르크까지라는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지와 금속활자의 관계를 연구해서 미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서 전세계 유명 도서관에 직지를 소개하게 되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한 직지의 위대한 창조성과 한국인의 높은 문화예술성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지가 한국인의 뛰어난 문화예술성을 전세계에 영구히 각인시킬 수 있는 귀중한 국가유산으로 자라나는 후세대들의 교육을 통한 자긍심을 불어넣어주거나 국내외를 향한 홍보정책 등에 소홀한 것은 그와 같은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폐기하는 것으로 새로운 각성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적인 귀중한 자료가 국내가 아닌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어서 본국 정부와 함께 직지 LA 홍보위원회가 반환 운동을 아울러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직지 유네스코 등재 20주년 기념 행사에는 토요풍류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판소리와 아리랑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작 별을 한글에 접목시킨 특별 공연이 마련되어서 자리를 빛냈다. 그리고 오늘 방자 분부 듣고 춘향부르러 가.